빠방하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것 바로 술 문화. 술 마시다 피곤해서 집에 가는 걸 도망간다고 표현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못지 않은데요. 오늘은 세계의 재미있는 술 문화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세계의 특이한 음주 문화 TOP5 시작하겠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술 문화도 우리와 묘하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술을 여러 종류로 마신다는 것. 우리나라는 소맥을 마시더라도 한 자리에서 같은 주종으로 마시는데요. 일본은 맥주 마셨다가 사케 마셨다가 하이볼 마시다 이번엔 츄아이로. 한 술자리에서만 몇 종류를 바꿔 마신다고 하죠. 이는 음식을 조금씩 다양하게 맛보는 이자카야 문화 때문인데요. 여러 안주에 맞춰서 술도 다양하게 바꿔준다고. 여기서 예외는 첫 잔. 술자리는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본게임 시작하기 전에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건데요. 목을 산뜻하게 해줘서 안주 먹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운동이 끝났다? 그러면 취향에 따라 마구 바꿔 마십니다. 맥주, 소주,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맥주, 사케, 탁주 등 자주 마시는 술 종류만 몇십 개에 달하는데요. 이외에도 영양이 풍부한 귀뚜라미 맥주, 우주정거장에서 키운 보리로 만든 우주보리 맥주, 별의별 신제품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래도 종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쉐키 쉐키,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은 하이볼, 위스키 대신 일본 소주를 섞은 츄아이, 소주에 따뜻한 물을 섞은 오이와리, 소주를 녹차에 섞은 료쿠차와리, 섞어 마시는 술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마시려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 소주는 무려 40도, 그냥 마시면 요단강 갈 수도 있으니 중화해서 마신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 종류 다양하게 맛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보통 술 많이 마시는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 러시아, 한국, 아프리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 우간다는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요. 대낮인데 취해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우간다는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했죠. 맥주는 밍밍한 물 같아서 술 취급도 안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치이는 맥주. 그럼 우간다 사람은 뭘 마실까요? 바로 와라기. 이건 노관주 열매로 만드는 술인데요. 도수가 어마어마해서 500cc만 마셔도 기절한다고 하죠. 여기서 소름인 포인트는 직접 만들어 마신다는 것. 그 독한 술을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 작년 한 해에만 와라기 때문에 50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술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술. 한국의 주식은 쌀, 아일랜드는 감자, 아프리카의 주식은 열대과일, 그 중에서도 바나나입니다. 품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요리용과 디저트용으로도 나눌 수 있어서 바나나는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물론 술로도 인기가 좋았죠. 바나나 술은 아프리카 많은 국가의 식탁에 올라온 인기 술이었습니다. 막걸리 비슷한 맛인데 좀 더 달달하다고 하네요. 술을 사람만 마시냐?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도 술을 마십니다. 코끼리가 좋아하는 열매 마룰라, 망고랑 비슷한 과일인데요. 그냥 먹으면 망고 맛이지만 떨어져서 터지면 발효가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죠. 그걸 먹으면 취기가 도는데 그 맛에 중독돼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걸 먹고 비틀대는 코끼리도 한둘이 아니라고. 남아공에서는 마룰라 열매를 이용해 아마룰라라는 술을 제작했는데요. 라벨에 코끼리를 새겨넣었다고 하죠. 먹으면 취하는 과일이라니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아진 펍. 펍 문화는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펍은 영국과는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잡고 마시거나 안주 먹으러 가는 느낌이라면 영국에서는 맥주 한 잔 가볍게 땡기는 곳, 대화하러 가는 곳,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펍 크롤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펍, 저 펍 돌아다니면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 안주도 없이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 먹더라도 견과류나 스낵 같은 가벼운 안주를 먹는다고 하네요. 참 음식 욕심 없는 것 같은 영국. 그런데 도전 정신은 엄청나죠. 영국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민트 초코, 정어리 파이, 해기스, 오이 케이크 등 신기한 음식이 많은데요. 술도 여기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유니콘의 눈물. 유니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인데요. 제품 출시 당시 수많은 유니콘들이 이 술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었다 라는 문구로 제품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니콘
마시는 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매운 보드카. 술이 맵다고? 네, 이건 무려 매운 술입니다. 최소 10만 스코빌에서 높으면 50만 스코빌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청양고추가 1만 스코빌인 거 비교하면 상상이 되시죠? 안 그래도 도수도 높은데 매운맛까지 첨가된 이 술. 마시면 목이 녹아내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먹다 죽어도 이상하진 않겠네요. 스코빌이 높을수록 해골 모양의 난리브루스를 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 투명한 술은 뭘까요? 우유맛 보드카. 투명하지만 우유 맛이 나는 신기한 보드카입니다. 커피나 크림 칵테일에 주로 쓰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깨와 팝콘 맛술. 깨와 팝콘과 술이라는 이 알 수 없는 조합. 진짜 맛이 짜다고. 뚜껑을 따면 짠내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영국 음식 중엔 민초가 가장 양반이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주가의 나라 러시아. 맥주는 음료수 취급, 소주는 술 취급도 안 해주는 러시아. 술이라는 소리 들으려면 보드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죠. 보드카의 도수는 무려 40도인데요. 단어의 뜻 자체가 작은 물이라고. 어쩌면 러시아 사람들과 물보다 가까운 게 보드카이죠. 마시는 즉시 몸을 뜨끈하게 해줘서 추위를 이겨내게 해주고요.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나. 두피 독소 제거용으로 샴푸에 몇 방울씩 뿌려서 쓴다고도 하네요. 심지어 아플 때도 보드카를 마신다는 사실. 감기에 걸렸을 때 후추를 뿌려 마시거나 온몸에 바른다고 합니다. 이러면 열이 확 올라서 감기가 낫는다고 하네요. Anyway, 이 독한 술, 다행히도 영국처럼 맨입으로 마시진 않습니다. 러시아도 안주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안주는 절인오이. 우리나라 피클보다는 덜 시고 덜 짜다고 하죠. 생돼지 지방에 소금을 넣고 숙성시킨 살라도 많이 먹는데요. 보시는 대로 생삼겹살을 그냥 씹어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연어알, 살라미, 절임버섯 등 나름 무난무난한 안주들. 이렇게 무난한 것만 있다면 속이 안 했겠죠. 맥주를 안주로 먹는 사람도 많다는 것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보드카 안주로 맥주를 마시는 겁니다. 맥주가 보드카의 강한 맛을 중화시키고 좀 더 빨리 취해서 안주로 제격이라고. 여기서 잠깐, 러시아 맥주는 무려 15도입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해장법. 양배추와 오이 피클을 절인 수프 맛소를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피클을 끓여 먹는다니 러시아의 오이 사랑 대단합니다. 그래도 보드카 사랑엔 역부족이죠. 보드카를 해장술로 마시는 경우도 많다고. 와우, 역시 범접할 수 없네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과한 음주 때문에 남자 평균 수명이 북한보다 낮죠. 오늘도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 그 자체가 금지된 나라도 많습니다. 마시다 걸리면 곤장에, 심하면 사형 선고까지 받는다고? 21세기인 지금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이슬람 문화권엔 금주 국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대부분 조건부 금지라는 것. 마시는 건 되는데 구매 및 소유만 금지라든지, 이슬람교도만 금지라든지, 특정 지역만 금지하는 곳도 있죠. 하지만 절대적인 금주 왕국이 있었으니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는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외국인에게도 짤없다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74세의 고령의 영국인 사업가가 집에서 술을 담갔다는 이유로 35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죠. 이렇게 술에 엄격하다 보니 부자들은 해외에 술 마시러 나간다는 썰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원래 술을 안 마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애주가 문화에 가까웠죠. 하지만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폐해가 심해지고 7세기쯤 무함마드가 술을 아예 금지해버리기에 이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술이 없어진 대신 대체 음료 가 급부상하는데요. 그건 바로 커피. 카페인이 사람을 각성시키고 계속 예배할 수 있게 해서 마시도록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동에서 커진 커피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된 건데요. 그 이후 유럽도 차만큼 커피 문화가 발달하죠. 금주 문화가 커피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는 너무 다른 세계의 술 문화. 이번 편 반응 좋으면 다른 문화도 시리즈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특이한 세계 전통 메이크업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를레 히후.